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고향 마을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 요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경우는 전 세대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귀농하느냐, 왜 귀촌하느냐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경우마다 다 다를 텐데요. 어떤 분은 뭐 도시적인 삶을 농촌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실현하고 싶어서 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어떤 분은 정말로 선산 관리하고 부모님 노후 보살펴드리러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워낙 다양하니까요. 이런 동기분석이 잘 이뤄져야 귀농 귀촌에서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훨씬 줄어들 텐데요. 실제로도 10명 중 1명은 정착을 못하고 돌아온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특성에 맞는 지원 정착도 잘 이뤄져야겠습니다. 아마 6시내 고향 보고 귀농 귀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이분들 보고 귀농 귀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게 이분이시죠? 네. 네. 자, 오늘 첫 소식 또 아름다운 풍경 있는 섬으로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풍경 보면 또 훅 떠나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이 들잖아요. 네, 최석근 씨 아니에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서울에도 개나리 신달래 같은 봄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의 섬에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섬마을에서 시작된 봄 소식 찾아서 지금 섬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전남 여수의 손죽도입니다. 여수항에서 출발해 1시간 20분이면 손죽도에 도착합니다. 오늘 여행할 손죽도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섬마을 곳곳에 자연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손죽도 봄 여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빠진 바닷가, 섬 안악들의 일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 이렇게 열심히 잡고 계신 거예요? 해삼이요? 네. 오! 이야! 이야! 지금은 해삼이네요? 포도. 아, 지금 돌 밑에 있는 거야, 이게? 응? 돌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가, 그거 뭐예요? 전복이요? 이야. 요거 정말 자연산 전복이네요. 한 시간 반인데. 우와, 망에 반 이상을 잡았는데요? 돌밭에 뭐가 저렇게 많은 거예요? 돌밭에도 해산물이 지천이라 부지런히 거두기만 하면 적어도 먹을거리 걱정은 없는 곳. 손죽도는 이렇게 풍족한 섬입니다. 우와, 나무가 엄청 크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손죽도 섬 여행 왔어요. 아이고, 네. 아니, 근데, 어르신.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느티나무고. 아. 근데 500년 이상의 예, 수명이 한 500년 정도 됩니다. 몇 분인 거예요? 5명. 야. 500년 세월 동안 섬을 지켜온 최고령 나무. 이 섬의 역사이자 수호신이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사랑방 같은 존재입니다. 아, 이대원 장군 또 하나의 역사는 바로 사당이요? 이 사당인데요. 조선시대 손죽도에서 왜구를 정벌하다 전사한 이대원 장군을 기리는 곳입니다. 왜구들이 임진왜 5년 전에 한국 침략하기 위해서 손죽도에 침입을 해가지고 고흥이나 저기 장흥, 완도 이쪽을 드나들면서 납치, 약탈, 온갖 만행을 저지는 것을 정보를 듣고 참지 못해가지고 100여 명 장졸들을 이끌고 손죽도 앞바다에 나와서 1차전에서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시켰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대원 장군을 잃은 것은 국가의 큰 손실이라 하여 이 섬을 손대도라고 불렀는데 이후 대나무가 많은 섬이라 하여 손죽도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손죽도의 소박한 풍경에 마음이 절로 차분해졌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섬에 풀어놓고 키우는 흑염소는 손죽도의 또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꽤 많아요. 방목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염소 방목을 하게 된 거예요? 한 30년 된 게 됐습니다. 30년이요? 네. 혹시 고향이 여기예요? 고향에서 키운 염소라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아유. 염소들이 잘생겼죠? 네. 약초 같은 걸 뜯어 먹고 또 우리 염소는 특히나 좋은 것이 절간, 고구마, 호박 뭐 그런 걸 많이 먹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염소들은 확실히 질이 다르죠. 기대봉 정상까지 오르면 손죽도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와, 야. 산줄기가 양팔을 벌리듯 바다로 뻗어 있어 바다는 잔잔하고 마을은 고요합니다. 제멋대로 뻗은 나무부터 이끼 낀 돌담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마을 같았는데요. 손죽도를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골목길 사이사이에 있는 돌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돌담이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잘 쌓아 올린 것 같습니다. 섬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바람과 싸우느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돌담을 보고 있으면 손죽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고즈넉한 풍경. 하지만 세월이 켜켜이 쌓인 돌담에도 어느새 봄이 오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봄을 수확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키우고 계신 거예요? 쑥입니다. 와, 이게 다 쑥이에요? 예, 단대. 와. 진짜네요? 아, 안녕하세요. 쑥이 너무 좋지. 야, 쑥향이 또 이 손죽도에 또 봄을 부르네. 야, 아 이게 다 지금 그 밭에다가 일부러 심은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는 거죠. 예, 자연적으로 났어요. 아, 그래요. 예. 쑥캐러 나왔던 어머니들 한바탕 수다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쑥이 건지. 바구니 한가득 쑥을 캐시곤. 손죽도에 시집온 사연까지 모두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거문도거든요. 거문도? 거문도에서 육지로 나가다가 네. 멀매를 해가지고 일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시집. 지금 남편분을 네. 어디서 만났는데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손죽도란 고향이란 얘기 들었어요? 아, 저는 바다를 몰라서 네. 여기 따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아브렀어. 아, 아브렀어.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야, 지금? 아, 남편이 아버지. 외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곳에 가정을 꾸렸고 내 고향에 다시 이제 손죽도가 또 다른 고향입니다. 남편분 보고 싶어. 여기인가? 아, 맞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계세요? 예예.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예. 반갑습니다. 예. 어르신. 예. 그 막걸리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구경 왔어요. 예. 맛좀 보고 가시죠.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따라 했으니까. 바람 불면 배가 뜨지 않는 섬에선 자급자족이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막걸리도 직접 만들었던 시절. 다시 이렇게 술 맛을 내는 비결은 어머니에서 딸에게, 며느리에게 전해졌고
그렇게 손죽도의 맛은 지켜졌습니다. 오, 야, 어떻게 그 꼬들밭과 누룩 하나로 이렇게 색깔이 나올까요? 진해 보여요. 물만 무조건 적게 부순다고 해서 맞는 것도 맞나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또 많이 부순다고 또 그게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 딱 맞춰서 아. 비율을 잘 맞춰요. 이 막걸리가 예. 제가 종전에 마셔봤던 막걸리하고 전혀 틀려요. 예, 이 막걸리가 예, 예. 걸쭉하네. 예. 그 맛이 또 이런 닭소 우수한 맛도 있나? 야, 추하시네. 이번엔 섬을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탐방로를 걷다 보니 바다가 다 보이네요. 산책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게 바로 섬 여행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파도 소리를 한참 듣다가 무엇에 홀린 듯 선착장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언니. 배를 얻어 타고 바다로 나가니 눈앞에서 절경이 펼쳐집니다. 파도에 의해 저절로 형성된 원시적인 동굴. 이 해식 절벽은 손죽도 최고의 비경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띈 아슬아슬한 풍경.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버선밭의 아주머니는 절벽에 붙은 김을 뜯고 계셨는데요. 물기 머금은 김이 미끄러워서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아유, 저걸 버선발로 저렇게. 그럼 작업은 몇 시간 정도 하나요, 나오면은? 물 들 때까지 한 3시간 정도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3시간 하면 양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예, 14만 원짜리 한 2개 나오고. 오, 요거 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오. 진짜 많이 있을 때. 많이 있을 때요? 손죽도 사람들은 이렇게 예부터 내려온 방식대로 일하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욕심낼 것도 없고 베풀며 사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맛깔스럽네요. 섬에서 거둔 돌김으로 차린 푸짐한 밥상입니다. 뼈도 정말 뱀이네요. 돌김. 자꾸 먹게 돼요. 참 김은 훌륭한 반찬이에요. 맛있어요. 야, 제가 평소에 먹던 김하고는 맛이 틀리네요. 이 돌김은 씹히는 맛이 더 강해요. 막걸리 이어 김에 취하셨는데 오늘 평소랑 달라요. 조금 뻘쭘해도 네. 맛이 네. 김맛 있죠? 네. 그렇죠. 이건 이제 특별 음식이잖아. 지금에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돌김이니까, 그렇죠? 손죽도에 있는 동안 주민들 모두 저를 마치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일상에 지칠 때마다 향수병처럼 손죽도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엔 또 하나의 고향이 생겼습니다.